어느 정도나 영향력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땐 30%입니다. 지금 말할 이 R, 남아있는 이 R, 이 R이 70%. R이 뭘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R이 증가되면 나머지 다섯 개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세상 어떤 사람도 쉽게 예측하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R을 아, 하지 마요. 아, 진짜. 절단신공을 하기 전에 공개하겠습니다. 오! 어? 자, 그래서 이건 또 뭐지? 이 R은 말이죠. 그 R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레지던트 인컴, 거주자 소득입니다. 자, 거주자 소득이 왜 집값과 영향이 있느냐? 여러분,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여러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수요와 공급 말고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소득입니다.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1980년대에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맞나요? 선생님? 한 80년대에 한 500원 정도 짜장면 가격이? 짜장면은 뭐 우리가 전문이니까. 아, 저 전문인데 얼마까지 기억을 하세요? 350원 정도. 350원부터. 아. 1990년대부터 저는 기억을 하는데 1990년대에는 1,000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짜장면 가격이 한 7,000원, 8,000원 하거든요. 그 얘기는 30년 동안에 짜장면 가격이 8배가 올랐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짜장면의 수요가 8배 증가한 거냐? 그렇지 않죠. 짜장면을 사 먹는 사람들의 소득이 8배 증가한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미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나의 집에 월세 사는 사람들이 월세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자 소득이 어디가 높아질 수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지금 이 순간 공개하겠다라고 말하니까 갑자기 제가 노래가 한 소절 생각나네요. 뭐죠? 지금 이 순간 갑자기 모르시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아!